양 팀 11위와 12위가 있을 때의 이런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무게감이 다릅니다. 팀 광주 FC 노란색 유니폼의 광주 FC가 먼저 전반전. 자신있게 할 때는 해돌려요. 네. 아, 눈만 봐도. 네. 흔적 있어요. 흔적 있어요. 강성훈데요. 올려퍼. 자, 신호가 슛골! 한 골차기 때문에. 자, 임상엽의 크로스. 반대쪽 헤더! 골! 이게 현재 스코어대로 승리를 하게 되면 40점이 되거든요. 자, 슛! 들어갑니다. 자, 우리 좋아하는 위치인데요. 꺼졌고. 한번 또 넣고 슛! 오! 아, 슛! 골입니다! 강상우도 해냅니다! 강상우! 야! 아미가 담겨있는 감독의 크게 받으면서 오늘 경기 교체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혁표 강원 FC 대표이사도 오늘 함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 더 이상 무주하게 가면 정말로 강원 FC가 도민의 자긍심이 아닌 부끄러움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프로에서는 결과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못 낸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올 시즌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예산에 관해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팀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잘 봐왔고요. 또 어떻게 망가지는지도 잘 봐왔습니다. 보통 이제 성적이 안 좋게 되면 저희는 도지원을 못 받게 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안 좋아지면 그래서 강등이 되기 시작하면 스폰서가 줄어듭니다. 스폰서비가. 그래서 지원 결국 이제 운영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좋은 선수를 팔아야 되고 좋은 선수가 팔면 성적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더 같이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강원FC의 존재의 이유는 올 시즌 저희가 그걸 지켜내지 못했지만 팬들의 기쁨과 자긍심이 되기 위해서인데 그러려면 첫 번째는 축구를 잘해야 됩니다. 축구를 잘하려면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되고 좋은 선수가 있으려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제가 좀 도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더 주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좋은 팀 만들어서 모든 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염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축구에서 있을 때는 정말 발전을 많이 시킬 수 있고